임창정은 주가 조작 사건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자 나도 피해자라며 저는 당연히 이게 그 친구들이 하는 룰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갑자기 돈을 많이 번 거는 큰손들도 원래 이렇게 버니까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 투자자 모임 영상이 폭로되고 그 속에서 임창정은 위대하라, 종교가 이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달 12월이잖아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제가 번 돈을 쟤한테 다 줘. 이게 종교야, 너 잘하고 있어. 왜냐면 내 돈을 가져간 너는 대단한 거야 라며 주가 조작을 찬양했고 그는 결코 피해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에 끝까지 임창정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럴 줄 몰랐다며 배신감을 느꼈는데 그런데 사실 과거 은지원은 이런 임창정 모습의 돌직구를 날린 적이 있었습니다. 실력자인지 음치인지 외모만 보고 맞추는 방송에 나간 임창정은 이미 다 알겠다라며 거의 끝났어요. 저분은 정말 가짜예요. 내 말만 들으면 되라며 거만함을 보였고 후배 연예인들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하자 연예계 생활 30년을 걸고 말씀드릴게요. 제 말 믿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후배 연예인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죠라며 한 발 물러섰는데 그런데 이걸 지켜보던 은지원은 임창정에게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기꾼 같죠? 라며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그러자 사기꾼이란 말에 발끈한 임창정은 이례적으로 정색했고 임창정 눈치를 보던 당시 MC들은 빠르게 다음으로 진행하기 바빴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그 후 임창정은 주가 조작에 관여했고 서장훈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가 돌직구를 맞았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나온 임창정은 코로나로 걸그룹 제작비가 3배 더 늘었다며 먼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고 그 후 현재 내 노래가 나오는데 한 번만 들어봐 달라라며 다짜고짜 노래를 틀었습니다. 그러자 서장훈은 트로트 노래가 의외로 괜찮다라고 한마디 했는데 이 말에 임창정은 그래서 말하는 건데 그 트로트를 하려면 이제 또 뮤직비디오를 찍어야 돼요. 들어보셨으니까 이 트로트에 투자를 좀 해주세요라며 진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서장훈은 시간이라며 불편한 모습을 보였고 임창정은 얼마 안 해요. 뮤직비디오 얼마 안 해. 지금 돈을 다 써가지고 뮤직비디오 찍을 돈이 없어. 투자 좀 해줘라며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서장훈은 정색을 하며 요즘 핸드폰으로 찍는 게 유행이야 직접 찍어라고 말했고 이에 임창정은 머쓱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하지만 임창정은 그 후로도 그러면 재능 기부라도 해서 출연이라도 좀 해줘라며 끝까지 빌붙었고 여기서도 서장훈은 대놓고 하기 싫다 선을 그어버려 임창정은 표정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임창정은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 출연하여 전진탁재훈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상민에게 상민이가 예전엔 집도 청담동에 으리으리한 집이 있었고 청담동에 가게도 되게 많았어라며 이상민을 띄워주는 척하다가 근데 잘 생각해야 될 게 이게 다 빚이었어라며 사업 망하고 빚더미에 앉았던 이상민을 놀려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상민은 근데 창정이가 이 얘길 왜 하는 줄 아니? 지금 창정이가 그 길을 걷고 있거든. 이라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습니다.